네, 각하.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동안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할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입시와 유관해서. 드미드입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 학생들한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통틀어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야, 뭐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아유 이건 좀 맞춰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문제 낼 때는 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런 책들 읽어왔는데 우리 읽어온 책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해보라. 이게 제 시험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하죠. 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50점이고 답이 50점이다. 질문의 능력이 곧 그 답의 능력과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무척 싫어하겠네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제들을 제출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저는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글, 한 편, 짤막한 글이라도 읽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에 좋은 글들을 뽑아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참 재밌을 것이다 라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감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저항자들의 책이 그런데요. 제가 타리크 알리라는 영국에서 활동 중인 아랍 출신의 정치 비평가이자 소설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살라딘과 성류나무 아래에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이따가
이리저리 이 사다리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저항자들의 책이. 예예. 예. 이건 타리크 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앤드류 샤오와 오드리아 림이라는 사람이 엮은 책인데 여기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책이 또 저에게 왔나 보다 싶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 좀 긴 장거리 독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격언들 읽고 하나씩 생각할 때가 훨씬 나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책 제목대로 저항자들의 책, 이 제목대로 4000년의 인류 역사에 울려 퍼진 분노와 저항의 앤솔로지가 이게 딱 이 책에 어울립니다. 앤솔로지를 몸집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책을 보면은 기원전 1800년부터 시작해서 동학 농민 전쟁 선언문 그리고 여성 평등 선언문 또 2008년 천안문 사태의 10주년을 맞이해서 쓴 뭐 중국의 선언문까지 인류 역사를 수놓았던 저항의 메시지들이 아주 잘 정리돼 있습니다. 이 한 권을 쭉 넘기다 보면은 아 인류사 자체가 저항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이 저항의 고비고비마다 이러이러한 명문장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막스와 프리드리 앵글스의 공산당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저항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종종 얘기하면서 인간은 뭐 호모 사피엔스이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이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이기도 하지만 호모 레시스티쿠스이기도 하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건 뭡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항하는 인간. 저항할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 책은 권하고 싶은. 물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몇 구절 읽어보죠. 너무 많은데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BC 63년에 살루스티우스라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살루스티우스.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인데요.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부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의 부라는 게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는 전제 위에 살루스티우스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명예를 얻으면 그들이 사들였던 영광과 권력, 힘과 도덕은 타락하기 시작한다. 빈곤은 수치로 치부되고 순진함은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은 재산 때문에 사치와 탐욕, 자만에 빠지게 된다. 젊은이들은 도둑질과 약탈을 일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며 남의 것을 탐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신중함도 없이 겸손과 순결, 신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6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죠. 예. 네, 이미 부패의 근원이 부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뭐 이 시기라고 해서 인류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통찰력이 지금부터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오히려 우리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멋지게 논파했듯이 6세기를 전후한 시대, 이때 인류의 문명의 모든 사유의 최고 수준들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스 로마의 철학도 그렇고 인도 철학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처럼 이 시기 고대인들이 인간을 바라다보는 그 시선은 대단히 매섭고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토머스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급진적인 토지 공유제 지지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토머스 스펜스가 1796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후 좀 지난 시점이죠. 여기에 토지는 모든 이의 것이라는 문건을 씁니다. 예. 당연히 불온 문서였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숲에서 호두를 따고 있을 때 산림 감시원이 덤불에서 나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호두를 따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호두를 따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인가? 원숭이도 다람쥐도 호두를 따고 있지 않은가? 잘 들으시오. 산림 감시원이 대답했다. 이 숲은 공동의 것이 아니고 포틀랜드 공의 소유란 말이야. 오, 그래? 내가 말했다. 공에게 가서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공에게 이 숲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게. 또 숲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먼저 따는 자가 임자이니 만약 포틀랜드 공에게
호두가 필요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숲으로 오라고 하게. 네, 이렇게 짤막한 꽁트식의 글인데요. 포틀랜드라는 그 귀족이 살림 감시원을 보내서 숲을 지켰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람쥐와 원숭이의 것인 것처럼 이 숲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상상력들이, 이런 사고들이 토지 공유제의 원천이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려는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이런 글도 하나씩 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항의 문제는 늘 그렇지만은 노예가 주인에게 저항하는 것,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독선에 저항하는 것, 또 여성이 남성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성 인권이라는 것도 뭐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샤를르 프리에라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의 신장은 모든 사회적 진보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진보의 그 바로미터 잣대가 바로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사회나 억압이 상존하는 사회란 수치스러운 사회라는 것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흑인들의 저항운동일 겁니다. 여성운동이 19세기 초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듯이 흑인들의 저항운동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세기 초반이면 이미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데이비드 워커, 흑인 해방운동사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데이비드 워커가 쓴 세계 유색인들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딱 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단언컨대 미 합중국과 세계를 내려다보니 무지와 기만과 그로 인한 내 동포 형제들이 불행이 보입니다. 나는 종종 엄숙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신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인 백인들의 노예가 되라고 저희를 창조하셨나이까. 그러나 신은 공평하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가엾은 수백만의 내 형제들은 영광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폭군들의 책찍 아래 굴종하느니 대포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지고 이 땅의 자연으로 분해될 원자처럼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죽기를 택할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조물주 앞에 무로 돌아가 다시 외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네, 흥미롭죠? 예. 네, 데이비드 워커의 흑인 해방을 위한 그 목소리, 강렬한 목소리도 눈길을 끌고요. 노동자 운동들의 그 선언문들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아, 저항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1894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의 그 창의문 있지 않습니까? 예. 의를 세우는 문장이란 뜻이죠. 의료움을 세우는 문장. 이건 세계 저항운동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길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 달러만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초야에 버려진 백성이지만 임금이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어찌 나라의 위태로움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라운 일이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안착하여 승평 일화를 함께 빌고 임금의 덕화를 함께 입게 되기를 바라노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진 자들과 양반 놈들은 다 도망치느라 바빴죠. 예.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그 흔들리는 나라를 뒤에서 버티고 세웠던 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했던 게 바로 우리 민중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들이 우리를 소름끼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뒤에서 구상하고 있던 게 저런 짓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자고 외칠 때 저것들은 어떻게 총깔로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더 연명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예. 이게 현실이 됐었다면은, 이렇게 PD는 아마 실종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 동료 선생이 얘기하는데, 정 선생도 아마 편치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에 뭐 가정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은, 만약 그게 현실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집합적인 힘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런 무모한 꿈들을 꿨던 거죠. 그리고 그 무모한 꿈들이 현실화했을 때 어땠는지 우리는 광주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를 통해 봤었고요. 동학농민 운동 또는 동학농민 전쟁의 창의문을 보면서
시민들, 민중들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글들 참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여성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이토 노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대단히 강렬해서 나중에 헌병대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토 노에라는 이 인물의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여성 해방은 결국 인간 해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 그 관련해서입니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인류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생각해봐야 할 주제다. 그러나 남성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방패로 삽니다. 다수의 고루한 사람들의 의지에 자신들이 사회에서 행사해온 실질적인 권력을 야단스럽게 과시하면서 신중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부정하고 비겁한 수단을 동원한다. 수백만 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길들여져 온 무지한 여성들은 몸속 구석구석 자리 잡은 노예 근성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면 그들 또한 오만한 남성들과 똑같은 태도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여성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본다. 그런 여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성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뭐 저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로, 인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 해결책들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뒤에 19세기에 비로소 이제 이 책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내일 한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세기의 반전운동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중국의 문제들 정말 흥미진진한 앤솔로지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김 PD가 원하신다면 내일에 이어서 이 저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짧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9세기의 반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까지 뭐 전쟁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포성이 그치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이런 우려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예, 그것도 참 내일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저항자들의 책과 함께 네.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피, 알! 네? 어디라고요? 네, 피, 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저항자들의 책에서 몇 구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항의 양상들, 다양한 양상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저항운동의 메시지들을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혁명이나 뭐 저항을 얘기하더라도 주로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불평등, 불균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항이 있었죠. 이 책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교수님? 역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시적으로나 역사를 통해서나 공시적으로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어디서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평등 또는 불균등이 어쩌면 인간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건들 열어가기 위해서 저항이 또 필수적이기도 했겠죠. 예. 어제 이 얘기가 끝난 지점이 전쟁과 관련해서였는데요. 반전운동,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중에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엘프레드 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중요한 문건이나 서적뿐만 아니고 이 시나 노래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널리 불렸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입니다. 무의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을 위해 천만 어머니들의 가슴이 무너진다. 비탄의 세월, 슬픔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중얼거리는 말이 들린다.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어요. 나는 자랑과 기쁨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누가 감히 그 아이의 어깨에 총을 메고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게 만들었나요? 나라마다 미래의 문제를 화해로 풀라고 하세요. 이제 총검을 치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어제 조카가 군에 입대한다고 환송이를 했는데 이래저래 착잡했어요. 마치 그 의무처럼 당연시 여기는데 군대 가는 것을 과연 당연한 것인지 정말 되물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또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들의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보도를 길게 했더라고요. 예.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이 병사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고 죽이기 위해서 증오하라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예. 1915년에 나온 시인데도 지금 읽어도 뭐 아주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 책에서 전쟁에 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쟁은 다시 반복돼서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 지구인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 어떻게 목소리를 전할 것인지를 이 책을 참고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저항의 선들이랄까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인종투쟁 과정에서 특히 흑인 대방투쟁입니다. 그중에 세네갈의 민족주의자죠. 생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세네갈의 민족주의자 생고르의 자유를 향한 흑인의 투쟁 잠깐 보겠습니다. 예. 흑인들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조심하라. 잠을 너무 잘 잔 사람은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우리는 내가 언급했던 불의와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 젊은 흑인들은 세상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들이 그들 대신 우리를 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우리를 프랑스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리를 조회할 때 이르면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일 뿐이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었죠. 어제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이겼잖아요. 예. 눈여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선수들의 상당 부분이 흑인계, 아프리카계입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 이 라미네 생고르가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프랑스인을 인정하고 권리를 주고 인간으로 대우해야 할 때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으로만 대우했다는 것이죠.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도 저 선수, 예를 들면 은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의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의 아픈 역사들이 피부에 새겨져 있었겠죠. 예. 네, 이런 팸플릿 형식의 글들도 있고요. 또 1934년에 나온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걸출한 철학자죠. 옥중수고의 한 부분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지금까지 쭉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절하게 싸워온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예. 뭐 눈앞에 번쩍이는 사람, 영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이 되는 사람이 어디나 있죠. 예. 네, 그 걸음의 존재를 우리는 늘 망각하곤 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옥중수고의 한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역사를 경작하고 싶어 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싶어 했다. 아무도 역사의 걸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땅에 걸음을 주지 않고 경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경작자와 걸음은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는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걸음은 희미한 그림자로 사라져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스스로 철학적으로 걸음이 되는 것에 적응하고 걸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열매나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걸 갖고 온 경작자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걸음을 준 사람들 또 걸음이 된 수많은 그 다양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토니 그람시의 옥중수구에 나오는 이 구절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혁명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저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국의 경우도 여기 보면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동학농민운동 포고문이 있었고요.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이 불렀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9 혁명 때 수성국민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쓴 언니 오빠에게 전한 글도 있고요. 예. 또 박노해 시 어쩌면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민주주의 혁명 과정, 저항의 과정들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상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 이 책은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백석 번역 시집 소개하면서 소개해드린 시인인데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혁명 시인이자 극작가가 있습니다. 예. 터키 정부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소련으로 망명했던 시인이기도 하죠. 초대라는 시인데요. 지금 터키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이 실험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터키에 많이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들에 대한 탄압도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터키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나짐 히크메트의 초대를 읽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극동 아시아로부터 달려와 말머리처럼 지중해로 튀어나온 이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다. 피로 물든 손목에 이를 악물고 바른 맨발인 채 실크 카펫 같은 이 땅 위에서 이 지옥, 이 낙원은 우리들의 것이다. 노역의 철문을 닫아 걸어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초대장은 우리들의 것이다.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홀로 살기 위해 이 갈망은 우리들의 것이다. 네, 술탄이든 독재자든 한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우리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형식으로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글들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떨리곤 합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죠. 그럴 때 아주 잘 만들어진 앤솔로지, 이 모음집들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화두가 돼서 나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저항을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저항자들 위한 책은 너무 덧없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1955년에 있었던 철학자 러셀과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공동 성명이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이 핵무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내세우고
반핵 운동의 우뚝한 봉우리가 된 문건이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동과 서의 이념 문제를 공산주의자든 반공산주의자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메리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전쟁을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행복과 지식, 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의 싸움을 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소한다. 우리의 인류애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낙원을 향한 길이 열린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류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기 전, 7년 전에 이미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예. 핵무기가 다시 한번 사용될 경우에는 정말 인류는 종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핵 문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핵이라는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절망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은 평화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이 아인슈타인의 정신사적 행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4.19 당시 수성 국민학교 다니던 그 학생 강명희라는 학생이 쓴 시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원인 왜 총을 맞았나요? 입니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름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만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하는 시입니다. 1960년 부성국민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쓴 시가 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엔솔로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4.19의 깊은 정신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역시나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 독자적이었던 게 아니고 세계 시민의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바꾸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곳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도 있고요. 또 1960년대, 70년대 오면은 베트남 전쟁 반대, 그러니까 반전 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존 레넌의 민중에게 권력을 이라는 시인데 이게 실려 있습니다. 뭐 노래죠. 예. 뭐 존 레넌은 1970년 비틀즈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평화운동가로 전신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내진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끝장내는데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레논의 민중의 권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무 대가도 없이 일하는 100만 명의 노동자들, 너희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것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민중의 권력을 하는 노래입니다. 예. 이 정도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뭐 세계적인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요즘 방탄소년단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세요? 네. 아 방탄소년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요. 예. 우리 김필이도 기회 닿으면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쭉 보십시오. 뮤직비디오 영상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술적 완성도는 높은 것 같고요. 예.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잘 나간다면은 또 다른 비틀즈가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 뭐 그럴 정도입니까? 비틀즈를 연상해도 될 만큼.
네, 제가 보기에는 대중문화의 어떤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어허. 생각합니다. 예. 김 PD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대중문화에 조금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죠, 교수님. 네. 지난주인가요? 그 JTBC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방탄소년단 특집을 하던데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이어지는 라인도 설명하던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이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파티스타의 대변인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상징이 됐죠. 예, 뭐 현대판 체 게바라라 부르기를 한 사람인데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와 안토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말이 우리 애들의 무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마르코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이 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 정직한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확실히 더 공정한 세계를 보았다. 이 세계에는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았다. 평화, 정의, 자유 같은 말은 빵이나 새, 공기, 물, 책이나 목소리 같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누구도 동떨어진 개념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만물을 그렇게 이름 짓는다. 이 세계에서는 정부가 이성과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생각이 반듯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했다.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의 꿈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발걸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을 끌어다가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집을 비추게 하고 우리 밭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땀을 닦게 하고 우리 역사를 치우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향해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가 있던 산으로 돌아가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돌봐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대들의 발자국이 우리의 길을 뒤따르기를. 네. 멋진 문장이죠. 지도자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한다고 합니다. 이 꿈의 세계에서는. 9년 동안 망가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가 판치고요. 수많은 회방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르코스의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으로 행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네. 어쩌다 깜빡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는 항상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시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임을 전혀 모르고 혁명에 맞닥뜨렸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관점이 차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지위, 특권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보면은 이 정도는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지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인간의 맹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 또는 특권이라는 그 자리가 시야를 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프랑스 혁명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앙시앙 레짐이라는 구체제라 그러죠. 예. 앙시앙 레짐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특권층들의 부패와 타락은 뭐 끝을 모르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권 귀족 하면은 토지, 네. 지주 귀족들 있죠. 그리고 이제 법복 귀족들,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종교 귀족들. 이 자들이 극소수가 이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점점 그 체제가 위기로 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하면은 1789년 그 7월만 기억합니다. 또 길게 보면은 1789년에서 1799년 약 10년 동안에 걸친 기간이죠. 이 혁명과 반혁명, 그 혁명세력 내부의 갈등, 다툼 이런 게 아주 많았죠.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789년 바스티유 행진 이후 1799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른바 브리메르 18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시기까지 이때가 프랑스 혁명 또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혁명은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혁명과 반동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게 되고요. 나폴레옹의 출현은 반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일단은 혁명적 열정이 아주 강렬했는데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이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라고 그러는데요.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 자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랬다가 10년 후에 자신이 탕제로 다시 등극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혁명의 색채들이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나폴레옹을 보면 박정희가 생각납니다. 4.19를 무너뜨린 5.16 박정희. 네,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하나의 초상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사실은 박정희가 또 나폴레옹 그림을 벽에 붙이면서 젊은 시절부터 나폴레옹을 동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완전 정복의 시대였죠. 네.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있었는데. 아이고,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예, 예. 표지 그림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말타는. 네. 나폴레옹이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은 뭐 따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긴 세월이 있습니다. 개화기 때부터 박정희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그 재현되곤 하죠.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됐습니다. 혁명적이 나오니까 우리 김 PD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789년에서 99년까지를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 뭐, 반목, 외국 정부와의 전쟁 등등을 통해서 혁명이 위기에 처하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830년에 7월 혁명, 우리 기억할 겁니다. 레미제라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832년에 6월 혁명, 그리고 1848년에 2월 혁명까지, 그리고 1871년에 파리 꼬민까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장기 혁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예예. 크게 프랑스 혁명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1789년에 바스티유의 행진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우리 괴테가 멋지게 얘기했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시점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민국가, 국민,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그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들이 형성됐죠.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관점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역사 수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가진 그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혁명의 당시에 쓰던 폭력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된 공포정치, 뭐 전체주의,
그리고 이른바 집단 학살까지 모든 시초가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고 해서 프랑스 혁명을 나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혁명의 일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들 염두에 두고 이 알베르 소블의 프랑스 혁명사를 읽으면 대단히 큰 그림을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고 혁명에 관한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대한 책이어서 그리고 오래전에 1984년에 나온 책인데 최갑수 선생이 다시 개정판을 번역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예. 이 책 읽다 보면은 먼저 부록에 혁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혁명, 그것은 위로부터 강제될 수 없다. 개혁이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혁명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강제되는 것이다. 개혁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흔들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적인 사회 범주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 기존의 구조를 보듬는다. 개혁은 자신이 강화하려는 기존 사회의 틀 안에서 존재 이유가 뚜렷해진다. 또한 개혁은 시간적으로 길게 펼쳐진 혁명이 아니며 개혁과 혁명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구별된다. 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여기서 문제는 동일한 결과를 이끄는 더 빠른 길이냐 아니면 더 느린 길이냐 사이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창설이냐 아니면 구사회의 피상적인 수정이냐 사이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 혁명에 대해서 이 알베르 소블이 정의하는 이 구절 아주 깊게 와닿습니다. 혁명은 위로부터 강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지만 혁명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강제된다는 것이죠. 네, 개혁이 피상적인 그 사회 구조의 수정이라면은 혁명은 근원적인 전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창설이냐 아니면 구사회의 피상적인 수정이냐 사회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게 혁명 정신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는데 바로 이 혁명이란 새로운 사회의 창설을 지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닌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 혁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알베르 소블의 정의와 가까워지려면은 관성화된 사회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창안하고 창설하려는 담대한 상상력에 기반해서 나아갈 때 후대의 사가들은 촛불 혁명을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사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하는데요. 앙시앙 레짐 체제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앙시앙 레짐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법복 귀족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이 사법 문제 관련해서 소설과 여러 책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이른바 관직매매 그중에서도 이 법복 귀족들 그러니까 법무에 종사하는 귀족들이죠. 그 매매가 성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관직은 대단히 폐쇄적이었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민 출신이나 법관 지망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부패와 타락의 진원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얘기하자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랬다는 얘기죠. 이 사법적 평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구체제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점점 더 이 구체제를 나락으로 빠뜨렸고 그게 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작가 스탕달의 아주 대작 적과학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등장하는 군인 귀족들 그리고 이 종교적 귀족들과 함께 법복 귀족들이 앙시앙 레짐 체제를 지탱해 왔고 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왕당파란 이름으로 반동을 하곤 하죠. 이게 그 구체제의 하나의 단면처럼 읽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법개혁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수술이 되지 않으면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지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구체제와 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혁명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우리가 그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보게 됩니다. 1789년 8월 26일입니다. 인권선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정말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파천왕의 전무후무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회와 국가에 선행한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며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앞으로 일어날 봉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반란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인권선언에 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봐도 2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들어도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헌장이나 선언의 의미보다는 그 얼마나 내실 있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혁명에 반대하는 내적, 외적 그 세력들이 있었겠죠. 내부에는 이른바 왕당파 세력들, 과거의 특권의 그 향수를 잊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외부에는 개불동맹이라고 해서 이 혁명 프랑스를 반대하는 동맹들이 형성됩니다. 이른바 이 왕정체제를 유지했던 독일 쪽이나, 그때는 뭐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이나 뭐 러시아나 각국에서 이 혁명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죠. 그러면서 이 혁명 전쟁이 시작됩니다. 반혁명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또 내부에서의 지속되는 투쟁을 통해서 여러 그 논의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뭐 인간의 탐욕부터 시작해서 권력 의지 그리고 혁명을 둘러싼 쟁투들 있죠. 논쟁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나르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계급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계급은 혁명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근본적으로 많은 수의 대지주와 부유한 상인들, 평등을 지지할 수 없고 그렇게 열망했던 귀족제의 폐지를 애석히 여기는 자들, 따라서 평등의 모태인 새 헌법을 저주하는 일군의 부자들과 교만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과정을 서술한 책들이나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늘 반동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혁명으로 손해보는 자들, 과거의 특권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죠. 부자들과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들이 끝없이 혁명에 대해서 회방을 놓죠. 예. 뭐 거기에 이제 미디어나 언론이라는 게 늘 뒤따르기 마련이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른 맥락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조성된 정치 환경을 끝없이 방해하려는 그리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고 다른 혁명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프랑스 혁명 하면은 왕의 머리베기. 아, 그렇죠. 입니다. 루이 16세 재판이 1792년에서 93년 한 세 달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생쥐스트라는 사람이 연설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루이를 재판하는 사람들만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왕을 적당히 벌하자고 역할하는 자들은 결코 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두 가지 방안의 중간은 없습니다. 이 사람, 루이 16세죠. 이 사람은 군림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은 폭도이며 찬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생쥐스트의 연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줄 압니다. 그리고 폭도이자 찬탈자 역할을 하려는 세력들이 군 내부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분명하죠. 일본 육군, 이른바 쇼와 육군의 권력의 토대를 이어받은 한국의 육군들, 박정희부터 이어지는 이 세력들이 아직도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못 버리고 계엄령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 이것도 프랑스 혁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은 언제고 다시 독버섯처럼 번질 것이라는 게 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참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일상적인 혁명의 맥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와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다른 기회에 한번 그 베르사유 장미라는 그 만화책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루이 16세의 처형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인데요. 이 공포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베르 소블은 균형 감각을 갖고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공포 정책이 필요했는지, 반동 세력들과 어떻게 대결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힐러리 멘틀이라는 작가가 쓴 혁명 극장의 부제가 로베스피에르와 친구들인데요. 이 소설을 읽으시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상상력의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로베스피에르가 얘기한 혁명의 목적이 실려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의 염원을 충족하고 인류의 운명을 성취하며 철학의 약속을 이행하고 범죄와 폭정의 오랜 지배로부터 섭리를 해방하는 일이다. 한때 노예 상태의 나라들 중에서 빛을 발했던 프랑스가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자유로운 인민의 영광을 압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 압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압제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전 우주의 보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우리의 피로써 봉인하여 최소한 보편적인 지복의 서광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네, 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에 관한 문간의 일부였습니다. 예. 혁명은 그야말로 압제자들을 압도함으로써 압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압제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주의 보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프랑스 혁명 정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혁명 정신의 핵심들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알베르 소블의 프랑스 혁명사 함께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이 국왕의 목을 베면 그 다음에 국왕이 되는 사람은 국민을 안 두려워할 수 없어요. 아, 자칫하다간 내 목이 달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실제 목을 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마찬가지죠. 박근혜를 친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그런 독재, 사실상의 군주제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의 머리매기의 일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박근혜 촛불혁명 이전에는 아, 우리는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역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왕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촛불 이후에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진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김 PD의 그런 적극적인 비전에는 동일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시대부터 어림잡아도 거의 100년 가까이 권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만만히 물러난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지 정말 반동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거기에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야무진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천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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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 긍지가 넘치시죠? 아, 참 난감합니다.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는 전주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스타, 두 번째 스타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예. 두 번째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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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미투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도 젠더 의식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구지가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해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구지가 논란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삼국유사를 골라서 구지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명색 문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에 이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읽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상의 세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비전들 꿈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한한 영역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이 구지가를 둘러싸고 성기, 남근을 언급했다고 해서 물론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런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선은 교수님, 남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구지가에서?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구지가를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까지 동시에 제 생각을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나오는데요. 삼국유사는 뭐 대단히 훌륭한 고전입니다. 역사와 허구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화와 전설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마어마한 텍스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단군신화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연호랑과 세원이요. 그럼 만파식적 이야기 아시죠? 네. 그리고 처용도 여기 등장하고요.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가 문학사에서 봐도 향가의 보물섬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가락국기는 가야의 여섯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섯 가야가 어떻게 그 왕을 추대하는지 그 과정을 설화로 보여주는 한 장입니다. 근데 가락국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래요. 예.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뭐 이 땅이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득한 옛날이죠. 그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족을 이루고 살았겠죠. 그중에 아홉 명의 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간이라고 합니다.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뭐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무리 2,300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들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간들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거부가 거부가 내 목을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한시로 적혀 있는데요. 의식요. 그러니까 구슬하면서 부른 노래. 이 시대는 아직 샤머니즘 또 토테미즘이 지배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의식요로 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동요로 읽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흙을 파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북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로왕의 탄생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수로,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두머리란 뜻이기도 하고 예, 예. 또 하나는 남성의 성기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지요.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남성의 성기는 그야말로 지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형상을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그 남성의 성기의 생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거북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장수하면서도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그 해석자들이, 연구자들이 거북을 하나의 남성의 상징, 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황금 알이 6개 들어 있었고 어떻고 하는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대단히 흥미진진한 탄생설화, 가야 가락국 건국 신화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성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다 배제한다거나 또 그런 얘기를 언급 자체를 기피하게 하면은 문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 욕망의 두 축은 밥그릇과 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두 축이라고 해서 자지와 보지인 줄 알았습니다. 뭐 성의 문제 그렇겠죠. 예, 예. 근데 특히 고전 문학은 물론이고 뭐 현대 문학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학만 그렇겠습니까? 미술이나 조각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드들이 보여주는 그 예술 세계들 그리고 그 수많은 조각상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고전 미술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이후 현대 미술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성희롱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말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죠. 아니 21세기가 넘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숙주의에 갇혀 있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지를 자지라고 이야기하고 보지를 보지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 개념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리의 고유어죠. 마치 한자를 쓰면은 남근, 여근, 음경, 옥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싸해 보이고 자지보지 얘기하면 뭔가 비속어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우리 고유어에 대한 폄하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문학 텍스트에서 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대 가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용가는 더합니다. 그리고 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 또 소설로 넘어오면 춘향전 같은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춘향전도 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적에 다 정화되고 거세된 문학 작품 속에서의 춘향전만 접한 사람들은 그 야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문학 작품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분만 본 거죠. 네. 텍스트로서의 춘향전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뭐 그대로 다 야한 게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우리 오래전에 춘향전 얘기 한번 했었죠. 예, 예, 예. 16살 먹은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가 버리는 그 성행위들 보십시오. 그건 노골적입니다. 적나라하고요. 그런 텍스트들을, 그런 문학적 사실들을 어떻게 계속 감추고 맺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전 같은 소설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훌륭한 작품들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비유, 상징들이 동원되지 않은 이야기, 남녀 간의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근데 남녀 간의 이야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온갖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은 여러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예. 독자적인 인격체, 판단 능력을 갖춘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끝없는 그 유아 상태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의 유치원화, 나아가서는 대학의 유치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예. 이 언제까지 이런 유아 상태, 유치한 상태로 머무르게 둘지
참 난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조금만 아이들의 세계를 눈여겨본 사람이라면은 초딩들부터 다 야동 다 봅니다. 야한 얘기 다 합니다. 요즘 그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들, 몸짓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환호하는 이른바 아이돌들의 그 패션들 보십시오. 그리고 춤추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가사들 보십시오.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허위의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 학교에 가서는 마치 살균 처리하는 곳처럼 살균 처리 장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속임수죠. 이런 속임수로부터 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런데 학교 안에서 들어가면은 살균 처리 장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취급해버리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유치화하려는 전략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혐의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어린 상태로 보고 끝없이 안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 언젠가 배반당합니다.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 노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의 노예가 됩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저항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갖춰야 할 내공들, 그 스스로의 힘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비교육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교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그 교사가 얘기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학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전일수록 더합니다.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어떤 게 옳을 것인지 맥락에서 판단하라. 이게 교사가 할 일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가르치면 그건 교사가 아니죠. 쪽집게죠.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획일적인 그 수험 제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이 구지가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한국 교육이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습니다. 아, 뭐 대학생들까지 엄마 손잡고 와서 학점 도출달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데가 없습니다. 낯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 정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고전이라는 게 어떤지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수로부인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상가 중에 헌화가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수로부인의 이 구직어와 비슷한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야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부인이 어딜 가는데 이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가만 보니까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세미인인 수로 부인을 용이 바다로 끌고 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징이 말 성적인 모티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예. 구직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시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설화와 관련 지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지가와 해가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신화적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아, 이런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자기 자녀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래서는 예.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기대해 보기가 참 난망합니다. 아이고 참. 아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도외시됐던 여성의 인권 기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일련의 그런 여러 운동들이 하지만 지나치게
한국 사회를 엄숙주의의 늪으로 인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와 걱정과 탄식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해방은 남성 해방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건 궁극적인 인간 해방이기도 하죠.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진지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토론을 거치고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혐오나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들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김일성 만세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며 자유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자지보지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정말 중요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앞뒤 맥락을 뚝 끊어버리면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일보식이죠. 네, 변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자,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무니칸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이 낳은 걸출한 시인 여성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해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가 있는 금요일 할 때마다 많이 망설이는데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성 속에서 시집을 고르다 보니까 인생의 그 심연에 대한 고민들,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들을 다룬 작품들을 고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오늘은 이 시집에서 몇 편 꼭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에 태어난 뭐 영문학 사상 최고의 그 스타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인들의 상처는 늘 어디나 있게 마련이지만은 앨런 테이트라는 미국 시인의 말을 빌면은 시인이란 자기 시대를 증오하기 마련이다. 시인이란 말하자면 추방당한 자이다. 라는 얘기와 시인은 신비하다. 그런 모든 것이 말해져 버리면 시인은 은행원보다도 신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에밀리 디킨슨이 이런 그 성격에 잘 맞는 시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의 경우에 그 상처, 삶의 상처는 늦게 시작한 사랑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을 번역한 강은교 선생의 해설의 일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서른 살은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고 이것은 한 여성이자 시인인 디킨슨에게도 해당되었다. 그 사랑은 기혼자인 목사와의 사랑이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시련의 불꽃은 곧 시로 폭발되었고 그의 절망은 시 속에서 하나의 세계로 승화되었다. 그 세계란 고독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세계였다. 디킨슨은 그 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고독과 절망의 손길에 자기를 쓰다듬어 줄 것을 부탁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디킨슨의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의 생에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 그게 시 전체를 감쌀 때가 많거든요. 디킨슨의 좌절과 절망, 읽기로 올린 시에서 몇 편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외국 시들을 번역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시인 강은교 선생이 번역해서 그런지 상당히 매끄럽고 번역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런 짤막한 시입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지. 네, 이런 작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잠깐 보시죠.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지. 네,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예. 사랑이 뭐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는 깊다 하더라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한다는 이 아픈 인식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말에서 흔히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자기 그릇이 작아서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고 그걸 담아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난 결코 화산을 본 일이 없지만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화산의 은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 네, 정신 속에도 화산들이 분출하고 있겠죠? 예. 그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결코 화산을 본 일이 없지만 여행자들은 말하지. 그 늙은 점잖은 산들이 여느 땐 얼마나 고요한지를. 속에는 거대한 대포와 불꽃, 연기, 그리고 총을 품고 있다가 끌고 가자. 어느 날 아침역 문득 마을과 거대한 인류를 인간의 얼굴에 깃들인 고요가 화산과도 같다면 속에는 거대한 끓어오르는 고통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하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고뇌도 끝내는 견딜 수가 없으리 고동치는 포도밭을 흙 속에 덮어버린다면 다시 열린 아침에 어떤 열렬한 골동품상도 기쁨에 겨 외칠 수 없으리 폼페이어 언덕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네, 좀 어렵죠. 이런 시들은 듣기보다는 촘촘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백도 많고요. 대시들,
말줄임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요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활화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심연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인이 겪었던 삶의 고통의 일단을, 화산을 하나의 은유로 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가만히 깊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혼이란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조금 관념적인 것처럼 읽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죠. 영혼이란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리지. 숱한 천상의 넋들에게 더 이상 현전하지 않아. 움직임도 없이 꽃마타를 노래할 뿐 머뭇머뭇. 낮은 제 문 앞에서 움직임도 없이 제왕도 무릎 꿇리지. 영혼 저의 매트 위에. 난 영혼을 알고 있지. 그 광대한 나라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는 관심의 밸브를 잠가버려라. 바위처럼. 참 좋은 시입니다. 뭐 제가 좋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는 취향이랄까요? 이 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의 시도 당연하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만은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가 아 영혼이란 제 있을 곳 선택하는 법. 예예예. 예. 관념적이어서 그런지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영혼이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막연해 보이지만은 언제나 제 있을 곳을 선택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는데 이건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광대한 나라, 영혼이라는 광대한 나라에서 내 영혼이 지향할 것, 내 정신이 지향할 것 하나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관심의 밸브는 잠가버려라. 바위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것을 아울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얘기하곤 하지만 다 만나하면서 모든 것에 관여하고 모든 것이 옳다고 진리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미치는 영혼의 힘이든 정신의 힘이든 힘이 미치는 순간에 영혼의 진짜 모습을 성광처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독해하기엔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들은 라디오로 전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서 시집을 펼쳐놓고 함께 봐야 깊이 있게 그리고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 소개해드려서. 그리고 희망이란 날개 달린 것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희망이란 날개 달린 것, 영혼의 횃대 위를 날아다니지. 말없이 노래 부르며 결코 멈추는 법 없이. 바람 속에서도 달콤하디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 허나 폭풍은 쓰라리게 마련. 작은 새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지. 그렇게도 따뜻한 것들을. 차디찬 땅에서도 난 그 소리를 들었지. 낯선 바다에서도. 하지만 궁지에 빠져도 희망은 나를 조금도 보채지 않네. 네, 이 한 구절, 희망은 나를 조금도 보채지 않네, 이란 구절인데요. 희망이 날개 달린 것이어서 영혼의 횃대 위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노래 부르며 결코 멈추는 법 없이 희망이라는 게 명멸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희망을 지렛대로 삼아서 또 삶을 이어가곤 하겠죠. 근데 이 희망이라는 건 절망과 깊이 연관된 것이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 선을 포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집의 표제작인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첨단의 매체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들이 고독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같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고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그 크기는 그 파멸의 무덤에 들어가서 재는 대로 추측할 뿐. 고독의 가장 무서운 경종은 스스로 보고는 스스로 앞에서 멸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공포로 결코 보이지 않은 채 어둠에 쌓여 있다. 끊어진 의식으로 하여 굳게 잠가진 존재.
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고독, 영혼의 창조자, 고독의 동굴, 고독의 회랑은 밝고도 캄캄하다. 네, 비교적 상류층에서 생활했던 에밀리 디킨슨의 정신세계, 의식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시, 뭐 2000편에 가깝다 그러는데요. 이 시를 창작하는 그 근원을 발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인의 깊은 고독의 산물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라면 고독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 한 편 보겠습니다. 이 시는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하찮은 돌멩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멩이들을 보면서 삶을 반추하는, 되새기는 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 하찮은 돌멩이들은 길 위에 홀로 뒹구는,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의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며 덧없이 꾸밈없이. 이 작품 어렵지 않죠. 하찮은 돌멩이들 보면서, 길에 홀로 뒹구는 돌멩이를 보면서 상념에 젖습니다. 예. 에밀리 디킨슨 자신이 그 수많은 시를 쓰면서도 대여섯 편 또는 일곱, 여덟 편 말고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명예나 성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상상하시면 돌멩이에 빗댄 자신의 삶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고 또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옷, 그러니까 색깔이죠. 옷을 걸치고서 태양처럼 자유롭게 홀로 빛나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면서 아무런 꾸밈 없이 굴러다니는, 도저히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달관의 수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돌멩이들에게 자신을 가탁해서 의지해서 보여주는 이 시, 에밀리 디킨슨의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에밀리 디킨슨을 읽으시면 그 깊은 울림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디킨스의 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슬픔이란 무엇인지, 이런 그 내적인 풍요로움을 가꾸는 때 조금은 귀를 기울여라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평론가 중에 아주 날카로운 붓을 자랑하는 신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슬픔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삶의 슬픔들, 환희나 기쁨뿐만 아니고 우리를 더욱 깊게 하는 그 슬픔들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 에밀리 디킨슨을 읽어야 한다라고 신형철 평론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세월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시인의 시를 읽고 슬픔을 성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사랑은 하나의 완전한 고통이다. 고통은 오래 남는다. 가치 있는 고통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라는 그 19절도 이 시집의 뒷면에 실려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뭐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에 기댄 그런 사랑들,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또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네요. 조금은 형이상학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 에밀리 디킨슨을 동무 삼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